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애플 사과를 가지고 사과 팬케이크, 애플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 애플 빅 사이즈, 다음 투 에그 쓰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는 반을 잘라서 껍질을 깎아주시고요. 껍질을 깎아서 속은 이렇게 도려내 주시고요. 사과 반 개만 넣을까? 하나만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는데. 사과는 이렇게 돌려 깎기.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오늘은 강판에 갈아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과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앞으로 조심조심 천천히 너무 아끼다가 또 다치니까요. 자, 먼저 플라워, 밀가루,
1 200ml컵으로 200ml 2컵 넣어주시고요. 화이트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컵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 1, 2 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 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밀가루와 설탕, 베이킹 파우더가 잘 섞여지도록 고루 섞어주시고요. 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잘 섞였으면 여기에 애플, 강판에 달라붙었어요. 어떻게 하면 톡톡 빠질 수 있을까요? 됐다. 자, 사과를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사과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여기에 계란 두 개를 깨서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서 같이 섞어주세요. 주시고요. 반죽이 물기를 봐가면서 약간의 플라워, 하프 플라워, 밀가루 반컵. 오늘 사과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 밀가루 반컵 더 넣어주시고요. 반죽의 농도를 봐가면서 상태네. 자, 섞여졌으면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잘 섞여졌으면 넥스트. 후라이팬에 둘러붙지 않기 위해서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힛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힛 3미닛 3분간 예열시켜주세요. 예열해주세요. 3분이 지났습니다. 불은 로우 이스트 아주 약한 불로 하시고요.
로우 이스트 아주 약한 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포도씨 오일, 그레이프 씨드 오일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기름을 데워주세요. 자, 기름을 이렇게 기름도 데워져야 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으니까 오래 쓴 후라이팬은 잘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예열시켜서 기름도 완전히 달군 상태에서 하면 달라붙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쭉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기름이 잘 달궈졌으면 키친 페퍼 타올 이렇게 접으시고요.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부풀어 오를 거니까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여기에 반죽을 부어주세요. 반죽이 가장자리가 봉긋하니까 이렇게 살살 흘려서 알뜰하게 알뜰주걱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해서 25 minutes, 25분간 구워주세요. Bake 25 minutes. 자, 25 minutes 시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흔들어 보시고요. 자, 와우, 골든 브라운. 커버 10 minutes bake 10 minutes 10분간 구워주세요. 10 minutes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익었나? 와, turn off. 하나도 안 달라붙었죠? 빵도사 자, 잘라보겠습니다. 톱질하듯이 와우. 와우, 사과 파이 맛이 나. 손빌라 조각 두 조각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애플 팬케이크 다 됐습니다. 사과파이네.